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물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고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혹은, 재생 목록 쪽 가시면요, 처음 방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한 가지 신호, 엘리어트 파동,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가시면 기본적인 위기시 전략에 대한 일단 세 가지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툴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금, 은을 어떻게 사야 되고 그런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처음 방문에 위기시 전략과 전술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도 보면 캔들,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네, 일목균형표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예상한 대로 환율 쪽에 급격한 변화, 국채 금리의 폭등, 나스닥 지수의 폭락, 예, 금리라 그랬죠, 금리.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금리입니다. 예, 금리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뭐 또 간략하게 간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좀 보시고요.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 증시에 자 유가 뭐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나스닥 아까 제가 썸네일에도 -2.83% 예. 최대폭 하락이고요. 네. 국채금리 급등 예. 현실로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법인세 네. 뭐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협상 파기되면 파국 예. 예. 나스닥 금리가 뛰면 왜 나스닥이 하락할까요? 예,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예. 자, 10년. 자, 왜 팔까요? 금리가 급등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종의 이제 시장이 그 연준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예, 좀 보시고요. 자, 뭐 트리거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리 7월 주택 가격 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네. 자, 전력난의 헝다그룹 또 고비. 예, 헝다그룹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은, 네, 이제 끝난 그룹입니다. 끝났어요. 예, 회생불능. 예. 그 다음에, 자, 워런 상원의원은 파월은 위험한 남자. 연임 안 된다. 왜 위험한지 아시죠? 계속 돈 푸는 걸 계속 저걸 하니까 정치권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거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그 부동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나름 네. 좀 공부한 보람이 좀 있습니다. 예. 자, 버핏 지수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199.3 다시 190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가총액 및 GDP 네. 지금 한참 밖으로 나가 있죠. 왜? 와야 됩니다. 네. 두 번에 걸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다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네. 그 다음에 시가 총액 비율이죠. 버블. 네. 그래서 저는 버핏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버블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월 20일께 또 199 하다가 200 넘어간 게 한 4일 정도 있다가 또 199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올지 이제 10월달 여기 한번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예, 앞으로 계속 요게 진행이 된다라면 190, 180 아, 그러면 이제는 완벽한 대세 하락이다. 에,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기에 이때가 닷컴 버블이고요. 네, 이때가 리먼 사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 버블 사태. 자, 뭔 사태에 의해서 100%까지 내려오더라. 그래서 이때가 한150 근처에 갔는데
100 밑으로 내려왔고요. 100 근처에서 50 근처로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고점 대비 반토막은 내려오더라. 네, 그러면 지금 200 정도 근처에 있으니까 100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2013년경에 주가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요거 잘 보셔야 된다. 팔로우를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제가 팔로우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대로 따라 하셔서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하십시오. 본인들 스스로가. 네. 자, 그래서 그럼 요것만 보면 어휴, 아직도 더갈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얘는 총 7가지 지표고요. 28이죠. 예, 많이 내려왔죠. 공포. 자, 정크 본드. 예, 한번 리셋을 좀 해볼까요? 이게 조금 또 이상한데. 네. 자, 그래서 28. 자, 정크 본드. 네, 다 극도의 공포.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요게 이런 식으로 추세대를 이루고 내려온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하고는 틀리다 그랬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네. 자, 그러면 뭐가 많이 틀리죠. 급락은요, 이렇게 급등을 부릅니다. 근데 얘는 서서히 내려오기 때문에 예, 한참 바닥을 기다가 예,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안 봐도 화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시자.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네, NDF, 원달러 여기 환율 대세 상승. 자, 1188원. 네, 오늘 환율 1188원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근처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예, 유독 우리나라 원달러가 좀 약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4파 조정 나오고 또 5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1200원 또는 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었고, 상당히 환율 쪽에 주의를 하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당연히 빠지겠죠. 잘 보시고, 네.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여기 예, 요 추세선 예, 지금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요 고점 그래서 93.743.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94, 95, 96, 97, 98, 99, 100. 최소 어디까지 간다고요? 100까지 갈 것이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쪽으로의 이런 고점들 이제 넘어가면서 올라갈 모양입니다. 자, 유로입니다. 유로도 마찬가지, 아직 저점을 확실하게 안 깼는데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패턴, 헤드, 양쪽 어깨, 앤드 숄더, 그 다음에 요 넥라인, 자, 붕괴시키고, 자, 반등 줬다가 다시 붕괴시켜서 내려오는 흐름, 네, 유로 약세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물. 보시면 계속 박스권이죠. 신기하죠? 10년물. 네. 자, 그래서 요 흐름을 잘좀 보시고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2.38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국채 10년물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23일 날 예, 9.8%. 자, 1.55%. 3%. 예, 어제 또3% 급등을 하죠. 아, 누군가는 엄청나게 세게 팔고 있습니다. 국채를. 그게 짱캔지 저쪽 쪽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대형은행인지 예, 이건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의도적인 게좀 담겨 있는 듯한 모습. 네. 연준이 뭐 이런 짓을 할 리는 없겠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의미가 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얘를 봐야 되느냐? 네, 실질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아까 2.38이고 현재 1. 네, 그냥 간단하게 빼 산수입니다. 산수.
1.546 마이너스 2.38. 예, 이거 빼면 되죠. 예, 빼면 나오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뭐 0. 네, 뭐 8, 뭐이 정도 나오겠죠? 0.8, 0.9, 0.7, 0.6, 뭐 아무튼 요거 계산하셔서 보시면, 네, 산수. 그러면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예, 조정을 받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채 10년물을 잘 보시고, 제가 요거 추세선 하나, 둘, 세개 그어놨죠? 네. 쌍바닥 이후에 돌파, 지지, 돌파, 다시 지지, 폭등. 근데 폭등을 했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 추세선 이제 벗겨냈죠. 확실하게. 그러고 나서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구름대에서 계속 저항받다가 돌파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50일 이동 평균에서, 자, 올라섰죠? 상승입니다. 잘 판단하시길.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생겼어요. 뭐가? 30년물을 보죠. 예. 30년물 2%가 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리차. 금리차도 위로 튀고 있죠. 예.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네, 위로 튀고 있다. 항상 올라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조합 사태, 닷컴 버블, 레이먼 사태, 지금 아무튼 무슨 사태가 하나 생길 거예요. 예, 이 지금 하락에, 예, 주식 시장의 하락에 대한 트리거, 예, 그게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예, 몇달 내로. 예, 그러면 얘가 위로 튀기 시작하면 이 근처까지 간다.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잘 파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크 본드. 자, 하이 일드. 그래프가 똑같다 그랬죠? 쫙 튀었는데, 자, 지금 여기 바닥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 여기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좀더 크게 볼까요? 예. 자, 이런 다이버전스가 생긴 이후에 제가 이거 조만간 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바닥 이후에 지금 양봉 팔았단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죠? 아무튼 팔았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는 이 바닥 저점을 깨지 않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위로 더튈 수밖에 없다. 근데 튀는 강도가, 예, 한번 이 정도 튀느냐, 아니면 이 정도 튀느냐, 그거에 딸렸는데, 앞으로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빅스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빅스. 이건 나스닥 보죠. 25% 올랐어요. 빅스도 23%.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작년 3월 달 현상이고요. 최근 들어서 VXN, 코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바닥을 18 정도 계속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튀고 있네요, 위로. 자, 그냥 끝날 건지.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빅스 보실 때, 빅스나 VXN을 보실 때는 30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30. 네. 여기 요30. 근데 지금 위로 튀었고, 빅스 한번 잠깐 또 볼까요? 예, 네, 빅스도 요 30을 제가 그어놨는데, 자, 위로 튀어서 지금 다 단발성으로 끝났죠.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죠? 다 근처 갔다가, 그죠? 얘는 23이죠. 근데 얘는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올라갔어요. 자, 이런 현상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예,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빅스도 한번 가끔씩 보세요. 이거는 뭐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게 되나. 예, 뭐, 지금 23% 올랐으니까요. VXN은 나스닥 변동성은 25%. 대단하지요?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하이일드, 요거 SJB, 요게 이제 위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얘 팔기 시작하면요, 예, 겁나게 올라갑니다. 잘 보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NDX, RUT.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겠죠. 이 NDX, 그러니까 나스닥과 러셀 2000의 그 비율 자체는 9월 달부터 이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예,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요게 이제 비율인데, 나스닥이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많이 오르고, 이러면, 예,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많이 까이고 마이너스로, 얘가 조금 까이면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거는요, 예,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러셀 2000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 숫자가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까이는 거는 조금 내리고, 얘가 많이 내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예, 세 가지가 있어요. NDX, SPX가 있고, 나스닥 100과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과 다우 지수,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면 대형주하고 소형주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건데, 그러면 9월 달, 자, 하락, 여기 9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3월입니다. 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8월입니다. 그리고, 자, 내려왔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갭으로 떨어졌어요. 갭으로. 그만큼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네,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폭락. 하나, 둘, 하고 지금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결국에 무슨 뜻이냐? 네, 이런 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1929년 대공황, 네, 그 다음에 1972년 니프티 50, 닷컴 버블, 지금 현재 올 버블인 상태. 자, 내려오고 있다. 네,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PO. 네. 기업 공개 시장이죠. 요거는 닷컴 버블의 4배 정도 가 있고, 자, 어제 얘는 4%나 빠졌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예,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 아무튼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예. 잘 보시고. 자, DR 호튼. 이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얘는 5월 달 고점. 네, 하락, 반등 61.8%. 하나, 둘, 셋, 넷. 지금 내려오고 있죠? 쭉쭉쭉. 어제 2.56%. 예. 자,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예, 이때가 주택버블 이제 그 주식인데요. 2005년, 그 다음에 2008년, 네, 그 다음에 지금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예, 이게 상당히 주택버블 붕괴에 대한 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 엄청난 음봉이 생겼죠. 예, 무려 11%나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확률이 높아졌죠. 예,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이제 모든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는, 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증시 포함해서 이제는. 그래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네,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이 예, 2%, 2.27% 마이너스. 자, 거래량 터졌죠? 네. 이 박스권 이탈하는지만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QQQ입니다. 나스닥이고요. 2.83% 똑같습니다. 나스닥과. 자, 예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 9월 7일이에요. 자, 여기죠. 여기. 예. 근데 이때부터 이 고점을 못 넘고 계속, 자, 고점이 낮아지면서, 자, 저점도 낮아지고 있네요. 전형적인 하락의 모습이죠. 예. 자, 하락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요때 여기가 갭이 생겼습니다. 요게 갭입니다. 갭. 자, 일단은 갭 필링은 생겼어요. 그죠? 갭 매움이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갭이 떠질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예, 오늘 새벽에 끝난 어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하락에 불을 당겼습니다.
하락의 불을, 예,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나 떨어졌나, 좀 보시면,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6% 내려갔네, 6%. 예, 겨우. 이제 6%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예, QQQ에 나스닥, 여기에 저점을 연결한 여기를 추세를 붕괴를 시켰어요. 근데 엄청난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려왔던 요거, 하나, 둘, 자,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나스닥이 변동성이 커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근거는 금리라 그랬습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판단 얘기죠. 예.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얘는, 자, 20%가 어느 정도냐. 자, 몇 달러냐면, 300달러 근처까지 가면 대세 하락입니다. 현재 지금 몇 달러죠? 359달러. 네. 아시겠죠? 제가 요 QQQ를 보는 이유는 거래량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으로 갈 것이냐, 아, 그거를 잘 봐야 되겠죠. 주봉을 보시면, 자, 다이버전스죠. 네, 고점이 낮아졌죠. 내려오죠. 아, 충분히 대세 하락으로서의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예, 잘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현상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스닥만 아, 잘 보자. 선물도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어마무지하다. 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들이 지금 파는 거예요. 예, 연쇄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이너스 3%가 뜨는지, 예, 어제 아깝게도 2.83%밖에 안 떴습니다. 예, 자, 마이너스가 3%가 뜨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이게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연속으로 뜨게 되면 예, 이제는 공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공황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자, 근데 어제 반도체 지수요, 필라델피아 골 때려요. 예, 요 추세 이거 한 방에 깼거든요. 예. 근데 거래량도 터지면서 몇 퍼센트? 3.9%예요. 어제 반도체 주식들이 여기 보시면 자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뭐3% 그죠? 예, TSMC도 3%, 엔비디아 4% 엄청나죠? 예, 붕괴시켰고 예,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개장을 하면 좀 갭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네. 자, S&P 500도, 자, 이 쇠기형을, 마무리하는 이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내려왔다가, 나스닥은 이 저점을 이탈했죠. 근데 얘는 저점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갭을 만들었습니다. 예, 거래량 터지고요. 또, 예, 2%. 짱땡봉의 거래량. 자, 그러면, 하나, 둘 하고, 파동을 그리고 있죠? 예쁘게.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셋. 네. 보이시죠? 61.8%. 정확하죠? 파동을 그린다는 얘기는, 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파동,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예, 그건 조금 더, 한4,300 정도 붕괴시키면 제가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하실 때는, 네, 뭐, 한, 120분봉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S&P 500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이런 파동이 이제 그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얘도 이제, 끝난 모습이죠?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면서, 쇠기형으로서, 자, 끝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주봉을 잠깐 보시면 자 얘도 살벌하죠. 뭐가 살벌하냐? 예,
얘는 확대 천정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버슈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만약에 얘가 내려오다가, 지금 이 각도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이 각도로, 이 각도로 올라갔으니까. 한 4,000이나, 여기 4,000선이나, 3,900, 이 선을 만약에 이 라인으로 들어온다라면, 예,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확대 천정형에,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이 흐름이라면, 예, 어마무시한 하락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의, 이런, 모습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메가폰 패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이거. 보이시죠? 예, 엄청난 메가폰. 보이시죠? 아, 확성기, 메가폰. 예. 근데 지금 오버슈팅이 됐어요. 이게. 예. 언제부터? 예.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오버슈팅이 돼갖고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내려왔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패턴을 완성하고 다시 올라갔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뭐에? 예, 연준의 돈풀기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4,000선만 붕괴가 돼도, 아, 이거 진짜 골 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4,352인데. 아무튼 잘 보시고요. 네. 지금 이 엄청난 다이버전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자,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어제 제일 적게 빠졌어요. 거래량 터졌고요, 일단. 예.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마찬가지, 세 번째 파동.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구간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죠? 네, 여기. 예. 내려올 때 거래량과 반등 줄때 거래량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매도가 많나요? 매수가 많나요? 매도가 많죠. 그러면 하락입니다. 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음봉이니까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예,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거기다 거래량까지 터졌는데. 예.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다우지수를 보시면, 자, 34,000. 네. 드디어 이제 여기, 그래서 저점입니다. 그래서 33,000, 그 다음에 여기, 예, 33,000. 진짜 33,000. 여기. 여기를 붕괴시키는지 여부. 왜? 월봉을 보시면, 네. 지금, 요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걸쳐 있죠. 그래서, 둘, 넷, 6개월째 머물고 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 12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이제 뒤쪽에 이제 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120년 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네, 이 추세를 살짝 벗어난 상태에서 내려올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는 얘기죠. 네, 시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예상하는 거는 만 천, 사, 만 사천 정도인데, 그건 모르죠. 그냥 예상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얘가 찍어봐야 아는 거죠. 네. 찍어봐야. 네, 그래서 예상 근접할 수 있는 거는, 예, 이게 40 밑으로 내려왔을 때의 이렇게 턴할 때, 이때가 이제 바닥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처럼 풍덩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버블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풍덩 빠지지 않을까.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변동성들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투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자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멤버십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시청과 커피 후원,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광고 시청과 커피 후원은 아이들 후원과 제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